상품 구조, 방금 이제 했던 거 보세요. T 계정에서. 이건 이제 상품이라는 T 계정 안에, 그죠? 여기 이제 기초제고, 그리고 매입, 그리고 판매된 상품의 원가라면은 매출 원가죠. 300원. 그럼 이제 기말 재고가 200원이다. 그죠? 이 합계가 항상 같다. 네, 이렇게. 같아지죠? 이 기말 재고, 여기 이제 상품이라는 원장, 이런 원장을 말합니다. 이 장부 자체죠.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이 장부 금액을 말합니다. 항상 이게 장부다 하는 걸 아세요? 요 기말은 장부 금액이다. 200원.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 조사를 하죠. 실사. 해보니까 180원이더라. 그죠? 이거 우리가 시중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150원이더라. 그죠? 이런 경우에 요 차이. 이 차이가 발생했다. 그죠? 여기 얼마죠? 20. 무슨 손실 그랬죠? 감모 손실. 알겠죠? 그죠? 요 차이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예, 감모와 평가 손실이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한번 보세요. 장부 상인은 200원인데,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180원이고, 시중가가 150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연말에, 우리는 마지막에 작성하는 게 무슨 표죠? 재무 상태표잖아. 그죠? 우리 이제 결산 보고서, 이 재무제표에다가, 재무상태표에다가, 오늘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재고는 얼마다 하는, 여기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예, 얼마를 표시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부 상인은 200원이고, 그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80원이고, 지금 시중가가 150원이더라. 그러면은 우리 재무 상태 여기 얼마를 표시해야 되죠? 예, 150원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금액을 표시합니다. 요걸. 예. 왜 이걸 표시하나 이라면은 상품은 낮은 쪽으로 하자. 그래서 요 상품은 저가법으로 표시한다. 재고 자산은 저가법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냥 가장 낮은 거. 요거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알겠죠? 예. 시가법이 아니고 요거는 저가법이랍니다. 가장 낮은 걸로 표시하자. 그죠? 요거 알았죠? 요 금액. 그럼 요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 이 금액이 바로 기말의 재고죠. 그죠? 기말 재무상태표의 표시 금액이다. 재무상태표를 제가 줄여서 FS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죠? 기말 재무상태표의 표시 금액. 재무상태표의 표시 금액은 150원이다. 왜 150원이냐? 요거는 저가법. 재고 자산은 저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가장 낮은 거. 그럼 만약에 요 금액은 200원이고 요거는 180원인데 이게 만약에 190원이다. 그럼 뭐라 해야 되죠? 180원 해야 되죠. 그죠? 적은 거. 그런데 어느 시험이고 간에 항상 요게 낮은 것만 나옵니다. 요게 가장, 예. 이게 항상 이게 낮은 거 나오는, 여기 기말이다. 그걸 표시하세요. 요 시가를 하면, 요걸 우리 다른 말로, 여기에서는 회계상 용어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순 실현 가능 가치다. 요런 표현하고, 요 시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순 실현 가치다. 오늘 팔면은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다. 이라 하고, 요 순실현 가치라는 거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그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예상되는 판매 비용이라든가 또는 판매 시에 추가 들어갈 추가 원가 있으면은 추가 원가에서 요걸 차감한 금액,
여기서 이제 추가될 원가라는 거는 뭐 포장비 같은 걸 이야기한다. 요리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보세요. 시가라 하는 것은 순실현 가치를 나타내고, 요 순실현 가치라 하는 거는, 요금액이라 하는 거는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이나 추가 들어갈 원가 있는 것은 요금을 뺀 거, 요금을 순실현 가치라 한다. 이것은 이제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기말에 재무상에 표시금이 요거 얼마고 요래 물어보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자, 그럼 예제 문제 한번 내볼게. 그럼 자, 보세요. 문제가 나오면은 감모 얼마냐 평가를 물어보는데, 요렇게 주어지면은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살짝 요래 변형을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이러면은, 기말 상품 재고가 있는데, 요 기말 재고의 장부상의 수량은 500개. 실지 재고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450개더라. 한 개당 그 사왔을 때 원가는 100원 주고 사왔는데, 오늘 현재 한 개당 개당 시가, 요 지금 단가를 말하죠. 그죠? 한 개당 단가입니다. 단가. 요 단가는 얼마냐? 80원이더라. 요렇게 주어집니다. 요렇게. 문제가. 예. 요 주어진 게 표준이죠. 그죠? 예. 기말에 장부는 500개, 실제 재고는 450개, 장부상에는 500개인데 실제 파악해보니까 450개, 50개 부족하다. 그죠? 한 개당 사왔을 때 원가는 개당 100원 주고 사왔는데, 오늘 현재 단가, 한 개당 시가가 80원이다. 그죠?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부, 실지, 원가, 시가. 요걸 우리가 세 개로 줄여야 된다. 세 개로. 그죠? 그 세 개가 적었잖아. 시작. 장부, 실지, 시가. 아, 장부, 실지, 시가로 줄여야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500개가 나왔다. 그죠? 500개인데 여기에다가 500개 단가, 요거 둘 중에 어느 걸 곱해야 된다, 그죠? 요걸 곱해야 금액이 되잖아요. 예,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장부에다가 어느 거? 예, 원가를 합니다. 100원. 예. 일단 이거 한다. 알겠죠? 그러면 실제 재고 수량에도 단가를 곱해야 되죠, 그죠? 둘 중에 어느 거? 예, 원가입니다. 맞습니다. 원가. 또 하나. 자, 이제 보세요. 요거는 수량이 아니고 단가잖아. 그죠? 한 개 80원짜리에다가 수량을 곱해야 되죠. 그래야 금액이 되잖아. 그죠? 여기에다가는 수량을 곱하는데 어느 수량? 장부를 할까요? 실지 할까요? 요거는 실지를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익히면 더 빠르죠. 그죠? 예, 왜 이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다시 제가 이유는 말씀해 드립니다만은, 일단은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에다가는 실제 수량, 요 시가에다가는, 아, 시가에다가는 시, 실, 실지 수량, 요렇다 기억해 버리죠. 아, 시가는 요거구나. 일단은 요렇게 한다 하면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쉽잖아. 그죠? 그러면 장부 금액은 5만 원이구나 알았고, 그죠? 실지 금액은 4만 5천 원 알았고, 그리고 시가는 여기에다가 곱하니까 얼마냐 하면은 3만 6천 원이죠. 예, 끝났습니다. 그죠? 장부와 실지의 차이가 생겼네. 그죠? 5천 원 생겼다. 무슨 손실? 감모 손실. 그죠? 예. 요거 차이가 얼마 생겼죠? 9천. 요거는 9천은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재무 상태표의 표시 금액은 저가법. 가장 요거 중에 가장 낮은 거 요거라 그랬죠? 요게 기말의 장부상 금액이다. 기말 장부 금액은 요거다. 그죠? 예, 답 끝. 이렇게.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고 물어보는 거. 요거 요거 요거. 감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기말 재고액 얼마냐, 기말의 장부의 표시 금액은 저가법, 낮은 쪽. 요걸 표시하자. 요걸 정해놔죠. 그죠? 예. 요거죠, 요거. 예. 자, 다시. 장부, 장부, 실지, 원가, 시가. 항상 요래 주어집니다. 문제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뭐죠? 실제 수량. 알았죠? 하나 연습. 한번 해보세요. 기말의 장부 수량은 200개. 실지 수량은 170개. 한 개당 원가, 단위당 원가입니다. 한 개당 사왔을 때 요거는 300원에 사왔었고, 오늘 현재 시가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250원이더라. 이런 경우에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각각 얼마냐 물어보는 거, 이 기말의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얼마냐, 또는 기말의 평가 손실이 얼마냐, 또 하나 더,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 기말의 장부상 표시해야 될 금액 얼마고, 이래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예. 세 가지. 뭐, 자료는 요래 주어지고, 요래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감모와 평가 손실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한번 구해보세요. 뭐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같이 해봅시다. 자, 해보시고, 예. 그, 이제, 장부에다가, 그죠, 요렇게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요렇게 세 가지로, 장부, 그죠? 실지, 시가, 요렇게. 예. 장부에다가는 뭘 한다 그랬죠?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이렇게. 그죠? 그럼 끝났지 뭐, 그죠? 예. 원가, 원가, 실제 수량 익히나 버리세요. 예. 그러면은 6만원, 장부 금액은 6만원이다. 그죠? 그럼 요 실제 금액은 170개에다가 300을 곱하니까 5만 1000원. 요거 곱하면 되죠? 그죠? 250개 배에 하면 얼마가 나오죠? 예, 42,500원. 예, 끝났네. 그죠? 요거 차익 얼마 생겼죠? 9,000. 무슨 손실? 감모 손실. 9,000원이다. 그죠? 요거 얼마죠? 8,500원. 요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평가 손실. 예. 그럼 요 금액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저가법. 기말 장부 금액. 그죠? 뭐 감모 손실은 9,000. 평가 손실은 8,500. 기말의 장부 금액은 42,500원이다. 알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예, 207페이지 한번 보세요. 207쪽. 207페이지에 51번 문제. 예. 207쪽에 51번 문제 찾았습니까? 문제 한번 보세요. 51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예. 거기 지금 주택 관리사 하는 게 그, 여기 막 이렇게 예, 글자가 겹쳐가지고, 인쇄할 때 그 잘못 인쇄해서 그랬네, 그죠? 왼쪽처럼 요래 돼 있었는데, 49번에 맨 처음에 주택 관리사 요렇게 바로 딱 나왔었는데, 겹쳐버렸네. 일단은 51번 보세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장부상 재고 수량, 실사에 의한 재고 수량, 개당 원가, 개당 초장 판매 가격, 판매 비용이 나와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장부 주어진 거, 장부 실지, 그거 보니까 지금 주어진 자료 열어 주어졌다. 그죠? 원가와 시가에 나왔네. 예. 일단은 장부상 수량은 900개. 아, 장부상은 900개다. 실지 재고 수량은 800개고, 한 개당 원가는 2,500원입니다. 개당 원가는 2,500원. 자, 그러면은 2,500원인데 시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시가.
그렇죠. 2,300원이죠. 그죠? 예. 왜 2,300원인지 아시겠죠? 추정 판매 가격은 2,700원인데 판매 비용이 400원 예상되잖아. 그죠? 그 비용을 빼야 되잖아. 뺀 거. 요거잖아요. 그죠? 요 시가가 바로 안 주어졌고, 요거 나왔으니까 예상 판매가에서 비용 뺀 거. 그죠? 2,700원에다가 요 400원 빼고 나니까 시가는 얼마죠? 2,300원. 그렇죠? 예, 요렇게 주어진다. 그죠? 결국 문제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환산합니다. 장부와 실지와 시가.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죠? 그죠? 장부 900개에다가는 단가 얼마? 2,500원. 그죠? 장부, 원가. 800개도 마찬가지죠. 2,500개. 시가에다가는 실제 수량이라 그래서 몇 개? 800개. 예,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자, 이번에 이제 금액을 계산하면은 225만 원. 됐죠, 그죠? 예. 실제 금액 얼마냐? 200만 원. 그죠? 시가 얼마죠? 예, 184만 원.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다, 그죠?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재고, 그죠? 예. 요 차이가 뭐라 그랬죠? 감모 손실 얼마? 25만 원. 요거는 감모 손실. 이 차이는 얼마죠? 요거는 184만 원이죠. 요 차이는 16만 원. 16만 원은 무슨 손실이죠? 평가 손실. 184만 원이 뭐죠? 기말 상품 재고. 요게 바로 기말의 장부 금액입니다. 그죠? 요거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장부인데 지금 묻는 게뭘 묻고 있죠? 기말 재고 자산 평가액 얼마냐 물었죠. 요거잖아. 그죠? 요거. 알겠죠? 정답 얼마? 184만 원. 그죠? 예. 그 위에 문제 한번 볼까요? 49번, 51번 알겠죠? 그죠? 50번 한번 보세요. 50번 문제는 그 바로 위에 문제입니다. 상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별도로 계산한다면 50번 문제. 평가 손실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요거. 평가 손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할수 있겠다. 그죠? 한번 해봅시다. 예, 7페이지에 50번입니다. 예, 일단은 그게 주어진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기말에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기말에 장부. 장부상 수량은 100개. 이때 단가는 200원 나와 있네. 문제예요. 그죠? 그 문제를 잘 보세요. 실지, 실사 95개. 그럼 지금 장부에 100개가 나와 있고, 여기에 단가 200원 나와 있다는 거는 이게 뭐가 되죠? 원가죠, 그죠? 그럼 이것도 원가 같아야 되니까, 장부와 실지는 같잖아, 그죠? 똑같다. 원가 200원. 다음에 주어진 거, 시가. 그 시가가 주어져 있는데, 시가는 한 개당 190원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는 190원. 190원에다가 요거는 잘 구분하세요. 요거는 수량입니다. 요거는 수량이고 요거는 시가 단가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시가에는 곱하기 뭐 해야 되죠? 실지 얼마? 95개. 그죠? 알겠죠? 그죠? 거기에 지금 장부에 100개 단가 200원 나오다가는 요게 말하면 원가니까 같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같잖아. 그죠? 요게 항상 같아지니까 실지와 실사. 그럼 이제 장부 금액은 2만 원 가는 걸 알겠고, 실지 금액은 95개 200원 하면 얼마죠? 19,000원. 그죠? 요거 단가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지. 18,050원. 예, 다 했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차이. 요 차이가 1,000원.
감모 손실, 그죠? 요 차이, 950. 이거 뭐죠? 평가 손실. 그죠? 요거는 기말 재고, 그죠? 장부, 기말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18,050원이다. 다 했잖아, 그죠? 예, 장부와 예, 실지와 시가 차이 감모와 평가했다, 그죠? 자, 묻는 말, 뭘 묻고 있죠, 지금? 평가 손실, 답 얼마? 950. 정답. 그죠? 예, 950원이다. 이게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입니다. 여기까지. 예, 기본적인,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돌아오세요. 그 우리 이제 상품에서 했던 거 제일 앞으로 한번 보세요. 157쪽에 돌아와서 자 감모와 평가에 대한 어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자 상품이 우리 했던 거 그죠? 자 보세요. 상품에서 첫째, 요거는 재고자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기말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부분. 감모와 평가다, 그죠? 그 다음, 아니죠. T 계정 두 개. 우리 순서대로 한다면, 공부했던 순서대로 하면 요거 두 개, 그죠? 세 번째 했던 게 이제 방금 했나, 그죠? 감모와 평가입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요, 하나만 더 한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 그죠? 요 분은 이제 시험에 기타 하는 거는 막 간혹 따문따문 나오는 겁니다. 예,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재 보면은, 1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58쪽. 그 보면은, 재고자산의 범위 칸이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제 기말에, 이 기말 재고에, 기말에 있는 이 재고 상품입니다. 그죠? 기말 재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죠? 회사 창고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내 물건인데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 없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있죠. 그죠? 타처에 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내 창고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 물건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것도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거. 그러면은 내 기말 재고라 하는 거는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거 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 거라면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탁받은 거 있죠. 이런 수탁 상품 부탁을 받은 거 부탁을 하면 위탁이라 합니다. 위탁 부탁을 받은 거 이런 수탁 상품 이거는 내 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 해야 되죠? 제외. 이거는 내 거 아니니까 제외하고 그럼 이제 타처에 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다른 곳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거, 요거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개, 세 개, 네 개, 뭐 많으면 한 다섯 개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요거. 첫째. 할부 상품. 할부로 팔아도 돈 안 받았죠? 아직 내 거잖아. 그죠? 할부로 팔았을 때. 예, 이런 거. 위탁 판매, 위탁 상품.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 그죠? 시용 상품. 이거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미리 물건 먼저 주는 거죠. 그죠? 운송 중에 있는 거, 미착 상품. 이걸 내 거로 볼 거냐, 판매된 걸로 볼 거냐, 이런 겁니다. 예, 이거 크게 네 가지. 그죠? 예. 자, 할부 상품 하는 거는 우리 법에서는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할부로 팔았는 거는 무조건 판매로 보자. 정말에서 요거는 제외입니다. 판매됐으니까. 내 거 아닌 걸로 본다. 제외. 네? 위탁 상품 하면은 보세요. 우리 회사가 그 중개인인 A라는 사람에게 예, 뭐 갑이나 A한테 그죠?
요걸 우리 회사를 만약에 위탁자라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중개인입니다.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죠. 수탁자. 이 수탁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죠. 그죠? 예. 그럼 우리 회사가 요 수탁에 물건 갖다 놨으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내 거죠. 그죠? 이 사람이 팔았을 때는 판매된 거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자, 대표적인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는 출판사다. 그죠? 출판사와 서점, 책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가 서점에 갖다 놨죠. 그죠? 소비자한테 말하면 일반인들은 팔아야 되잖아. 그죠? 요걸 판매를 했을 때는 판매된 거지만은 서점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직 내 거죠. 그죠? 팔아주면 수수료 받습니다. 그죠? 수수료 주기로 했고. 또는 제약회사. 제약회사와 약국. 마찬가지죠. 그죠?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내 거는 아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판매 안 된 거는 내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위탁자, 수탁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내 거. 아, 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그죠? 요거는 내 거, 내 재고 자산이니까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포함. 할부로 판매한 거는 물건, 돈은 안 받았습니다. 물건은 좋지만, 그죠? 그건 우리 법에서는 판매된 걸로 보자입니다. 판매됐으니까 제외하고,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아직 판매 못한 거는 내 거잖아, 그죠? 내 거,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시용 그랬죠, 그죠? 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시험 삼아서, 예, 용,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사세요. 간단한 예로, 이게 이제, 홈쇼핑에 보면은 왜, 그죠, 운동기구 같은 거, 이런 게 주로 이제, 우리 시용품이라 하는데, 한 일주일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구매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 받겠다. 이겁니다. 반품 조건부 판매하는 거. 이런 게 시용상품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세요. 뭐냐 하면은, 내가, 그죠? 내가 소비자한테 물건 보내놨잖아, 이제. 예, 예. 뭐 소비자가 내가 물건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셔. 이제 보내놨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아, 그거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내한테 어떤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 전화가 왔거나 이걸 매입에 대한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면 판매됐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직 표시가 없었다면 이건 내 거죠. 이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거는 판매된 거지만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겁니다. 그죠? 내 재고자산에 포함. 그죠? 예.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요거는 요 하나 할게. 매입 의사,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 표시가, 그죠? 표시를,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다. 있다. 있었다. 할게. 예. 매입의사를 있었다 하면 요거는 판매된 거죠. 그죠? 요거는 판매됐으니 뭐 해야 되죠? 제외. 그 매입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내 거죠. 그죠? 예. 사겠다는 표시가 없었다면 내 거. 아직까지 내 재고자산이고.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요거는 판매된 겁니다. 그죠? 판매되었으니까 제외해야죠. 그죠? 제외. 뭐냐, 이래죠. 그죠? 할부 상품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알았죠? 위탁 상품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내 거. 시용 상품인 경우에는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판매되었으니까 제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미착 상품이 있죠. 그죠? 미착 상품이 뭐냐 하면은 미착, 말도 그대로입니다. 착, 도착이 안 됐다. 그죠? 도착. 운송 중인 거. 아, 운송 중에 있다. 그죠? 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말이 주어집니다. 선적지 조건. 요 말이 있거나 도착지 조건. 우리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다.
또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죠? 지금 물건이 태평양 바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팔았다. 그죠? 판매. 예. 그럼 요 조건을 보세요. 선적지라 하는 거는 배에 물건을 선적했을 때 그 여기 부산항에서 요 선적지 요 시점에 물건을 배에 선적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선적지 조건. 알겠죠? 그러면 도착지 조건이라는 거는 그 목적지에 여기에 도착해야만이 판매된 걸로 보는 거. 그게 도착지 조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물건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 조건으로 팔았는 거는 판매됐습니까? 판매 안 됐습니까? 판매됐죠. 요거는 도착 조건. 아니, 판매 안 된 거죠. 도착해야 판매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물건이 가고 있는데 요 조건을 파는 거는 요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판매된 걸 보니까 요거는 판매됐다. 그죠? 판매된 거는 뭐하죠? 제외. 내 거 아니잖아. 판매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도착이 조건으로 팔았다면 요게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는 내 거니까 요 물건 아직 내 거다. 그죠? 내 거니까 내 재고 자산에 뭐 해야죠? 포함해야 되죠. 이런 겁니다. 예.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자, 네 가지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부 상품, 위탁 상품, 시용 상품, 미착 상품. 요거는 뒤에 가면은 수입 비용이 아마 또 나옵니다. 예. 또 나오니까 아 할부 상품 하거든라 아 이거는 무조건 판매된 걸 본다 그죠 제외 알겠죠 아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파는 건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다 내 거니까 포함하고 시용 상품인 경우는 네이버에서 표시가 있었다면은 판매되었으니까 제외 요 네이버에서 표시가 없었다면 내 거니까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그죠 미착 상품인 경우는 운송 중에 있는 건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는 배에 물건을 선적했을 때 요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물건이 판매됐잖아. 그죠? 판매된 물건이니까 제외.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는 물건이 도착해야 됩니다. 그죠? 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보는 거니까 아직 판매 안 됐죠? 내 겁니다. 그죠? 내 재고 자산에 포함. 알겠죠? 그럼 요것도 문제를 볼 때 요게 만약에 내가 판매가 아니고 매입을 하고 있다. 샀다. 그럼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고 있다. 그죠? 매입은. 매입이라면은 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죠? 선적지가 어디죠? 미국이잖아. 도착지가 부산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물건을 사서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고 있는데 선적지 조건이라면은 요 시점에 판매된 거, 내 거 된 거죠? 요건 뭐죠? 내 거. 내 거잖아요. 반대니까 내 거니까 요거는 포함해야 되죠. 도착지 조건이 도착해야만이 내 거 되잖아. 그죠?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 아니죠. 제외. 그럼 요게 결국은 뭐가 되죠? 반대가 돼버리죠. 그죠? 판매인 경우와 매입인 경우는 서로 반대다. 그죠? 예. 자 거기 보면은 하나 예. 거기 보면은 기본 문제 1번 하나 보세요. 159쪽 예. 거기 보면은 김포회사의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다. 예,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얼마인가 물어봤네. 그죠? 기업 한번 보세요. 그 기업의 FOB 나오는데 그건 한번 신경 쓰지 마세요. 본선 인도 강의를 하는 건데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물건은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매입. 물건 오고 있네. 그죠? 선적지 여기잖아. 그죠? 요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했으면 요거는 누구 거죠? 내 거. 그럼 내 거니까 내 재고자산을 포함해야 된다. 그죠? 포함할 거 3만원. 기억은 포함하고 두 번째. 목적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2만 있다. 목적지는 도착지를 말합니다. 도착지 조건. 그죠? 요 도착을 해야만이 내 거 되는 거잖아. 그죠? 도착이 좀 요거는 도착이 안 됐으니까 내 거 아니죠. 그죠? 제외. 세 번째. 매가는 판매가를 말합니다.
매가,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원가와 매가, 알죠? 우리는 원가는 원가, 말도 그대로 원가고, 이 원가에다가 이익이 붙어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익을 포함한 이걸 우리 매가라 합니다. 매출 가격, 줄여서 매가, 그죠? 그럼 그 조건에 보니까 매가로 계산된 위탁 판매 상품이 만 원 있다. 자, 만 원 있지만 이 속에는 30%만큼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물건 아직 판매가 안 됐죠? 그럼 내 거잖아. 그죠? 내 거지만은 만 원 속에는 30%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가는 얼마죠? 7천 원. 3천 원 빼고 나면은 요걸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그죠? 다음 리얼을 한번 보세요. 리얼 시용 판매 조건. 시용 이 물건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하고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걸 얼마에 팔았는지 보세요. 원가는 18,000원짜리고 이 물건을 내가 판매를 얼마에 했죠? 2만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원가 18,000원짜리를 2만원에 사세요 하고 물건을 보내주고 났는데 그 중에서 그 말하면은 소비자가 시송품 중에서 어떻게 했죠? 12,000원을 사겠다는 네이버에서 통지를 보내왔다. 그죠?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12,000원을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중에 12,000원입니까? 매가 중에 12,000원입니까? 예? 그 사람은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죠. 그죠? 나는 그냥 2만원에 사서 이거 보내줬잖아. 요 2만원 중에서 얼마 사겠다 그랬죠? 12,000원. 그건 판매된 거죠. 얼마가 남았죠? 8,000원 남아있죠? 요 8,000원은 판매가 안 돼. 요건 내 거잖아. 그죠? 12,000원 판매되었으니까. 요거는 내 거. 내 재고에 포함해야 되는데, 요 8,000원 매가니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익. 우리가 장부에다가는 원가를 해야 되겠죠? 요 금액 얼마일까요? 요런 거. 그죠? 여기에 지금 요 금액 속에 8,000원, 요 금액 중에 8,000원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런 걸 갖다가 환산한다 이라는데, 요런 모양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 요거, 요거. 예, 한번 보세요. 비율이 같다. 요런 문제 나오거든요. 요거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알고 하나를 모를 때는, 계산기로 할 때는 그냥 대각선 곱하면 됩니다. 요거 곱하고 곱하면 되는데, 곱하고 곱한 게 서로 같아집니다. 요건 없으니까, 곱하고 곱할 게 없으니까 나누고, 곱하고 나누면 요거 넣어버리죠. 예? 계산기로 바로 뒤집을 때는,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대각선 곱해가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 하면 되고, 또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2만원과 18,000원, 여기에 몇 프로입니까? 퍼센트. 90이잖아, 그죠? 맞죠, 그죠? 요게 90% 원가율이라 합니다. 요거, 매가에 대한 원가율. 요것도 90%. 같다. 요거와 요게 90%니까, 그죠? 요 아래 8,000원과 요것도 같다, 이래 봅니다. 항상 비율이 같다. 그러면은 8,000원에 90% 얼마죠? 그렇죠. 7,200원.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 이건 이제 답은 7,200원이다. 그죠? 포함할 거. 또 하나는 이렇게. 보세요. 가로 했잖아. 그죠? 가로, 가, 딱 안 들리지만, 세로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 세로. 2만원과 8,000원. 요거 비율이 몇 프로? 그렇죠. 40%잖아. 그죠? 요게 40%면은, 요 비율도 같다. 40%. 그럼, 18,000원에 40% 얼마죠? 7,200원.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래 환산하는 방법은, 답이 구할 수 있는 식은 세 가지입니다. 대각선을 해도 되고, 가로 비율과 가로 비율이 같다. 또는 세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같다. 해서 일단 7점이 나왔다. 그죠? 자, 다음에, 그 다음 미용 한번 보세요.
타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상품이다. 그죠? 다른 회사로부터 내가 부탁받은 상품이다. 부탁받은 상품은 여기 있잖아. 그죠? 수탁상품 뭐 되죠? 제외. 제외. 그럼 마지막에 담보로 제공된 당사의 상품이 만원 있다. 담보로 제공된 거는 물건 판매한 건 아니죠. 당연히 내 겁니다. 그죠? 우리 회사 돈 빌림에서 내가 담보 제공한 거, 질권 설정한 거, 그건 내 거니까 요거 포함하면 되겠다. 그죠? 예, 얼마죠? 더하면 되잖아. 얼마? 54,200원. 정답. 그죠? 이렇게 이제 답, 54,200원이다. 이렇게 이제 포함과 제외 이래서 이것도 시험에, 우리 시험 몇 번 나왔었는데, 그 실제 문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 기출 문제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42번.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왔었죠. 그죠? 42번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죠? 실제 기말 재고를 조사해보니까 20만 원인데, 아래 사항들이 누락됐었다. 정확한 기말 재고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조사해보니까 20만 원, 이게 뭐 잘못됐다. 그죠? 20만 원이 잘못됐는데, 정확한 기말 재고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저 첫 번째 한번 보세요. 12월 28일날 하와이에 선적지 조건으로 수출한 상품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답니다. 오늘 현재 예, 그 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예, 연도가 하나 잘못됐네. 그죠? 즉, 자, 우리가 선적지 조건으로 수출했습니다. 선적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네. 그죠? 수출했는데 요거는 선적지 조건이다. 그죠? 요 물건을 배에 실었을 때 판매된 거죠. 그죠? 요 조건으로 팔았으니까 이거는 내 겁니까? 아닙니까? 판매된 것이니까 제외되잖아. 그죠? 판매됐으니까 제외. 그거는 제외예요. 두 번째. 시용 판매 조건으로 부산에 인도한 3만원 있었는데, 이 중에서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 매입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이 2만 있답니다. 그러면은 3만원 중에서 판매가 된 게 얼마가 있죠? 2만원. 그럼 아직 판매 안 된 거 얼마? 만원. 그거는 내 거. 내 재고 자산에 포함. 판매 안 됐으니까, 그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12월 26일 날 호주로부터 도착지 조건으로 상품 5만원을 수입하였는데, 아직 도착 안 됐다 그랬네. 그죠? 도착지 조건인데 아직 도착이 안 됐으니 내 거 아니죠? 제외. 그러면 답은 얼마? 21만원. 여기 답이죠. 그죠? 쉽죠?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래 하나 더 보세요. 아랫부분에 43번. 기말 실지 조사를 하니까 기말의 재고 자산은 125만 원이었다. 그런데 다음에 두 가지 자료가 추가 입수되었다면 추가 시켜야 할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고, 원래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125만 원의 일부가 누락됐다. 그죠? 더 추가 시켜야 할 거. 그럼 기억과 니언에서 추가할 거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겠네. 그죠? 기억. 상품 30만원을 매입하고 운반비 5천원 지급했다. 상품을 우리가 30만원 매입하면서 운임이 들어갔다. 매입시공을 어떻게 하죠? 플러스 더하고 30만 5천원이죠. 그거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회사 창고가 비좁아서 이웃회사에 보관 중이다 보니까 실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럼 추가해야 되죠.
30만 5천 원 빠졌네, 그죠? 추가할 거 30만 5천 원. 하나 더 니은 마포에 원가 18만 원의 상품을 원가 18만 원의 상품을 매가 20만 원의 시용 판매 원가 18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뒷말을 보세요. 이 시송품 중에서 8만 원을 매입하겠다는 통지가 도착했다. 8만 원치만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매가 중에서 얼마가 남아있죠? 12만 원. 이건 내 거잖아. 그죠? 내 거. 자, 요거 환산하는 거. 우리 방금 했잖아요. 자, 요거 얼마인지 알겠죠? 요금에. 예. 비율이 같다. 요거, 요거. 요게 몇 프로? 얘는 90%네, 그죠? 90. 뭐, 요것도 몇 프로? 90. 12만원에 90% 얼마? 10만 8천원. 정답. 추가시키 할 거, 요거. 답. 정답. 그죠? 답이다. 예. 그, 요것도 아까, 예, 방금 했잖아. 그죠? 요렇게 세로로, 가로 열어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세로. 요로 보면은, 요거, 요거 비율 보세요. 60%. 그죠? 요거 비율, 아, 요것도 60% 같다. 나오잖아. 그니,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대각선. 계산기를 바랄 때는 곱하고, 이렇게, 이거 곱하고, 요거 나눠주고, 그죠? 한쪽 없으니까 곱하고, 나누고, 바라면 되죠. 그죠? 예, 요래도 되고. 비율로 이렇게, 90%, 60% 하면 되니까, 예, 답은 얼마죠? 41만 3천원이다. 그죠? 예. 그럼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기말 재고자산 내 거냐? 네 거냐? 그죠? 정말에서 포함시키는 거와 또는 제외할 거. 예. 상품 부분이 끝났습니다. 예. 상품. 자, 요거. 이해되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T계정 두 개. 자,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또 하나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 합계 같다. 간모 평가 이거 이해하고 포함제야 하는 거 알겠고 그죠? 요거 핵심 포인트. 그래서 기본을 알고 또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예, 약간 더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다뤄봐야 되겠죠, 그죠? 예, 문제 유형을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죠? 아, 요 정도 수준에 나오는구나 아시면 되고. 요거 네 가지. 요게 상품 포인트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없으면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예. 저 뒤로 한가 보세요. 209쪽에 가면은 이제 투자 부동산 나와요. 그거는 이제 기타 자산에 들어가서 우리 할 거고. 예, 오늘 이제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219쪽에 가 보세요. 요 상품은 이제 요런 거 포인트가 요거다 아셨죠? 그죠? 상품 다음에 뭐죠? 예? 현해주 외상권에서 상품 다음에 뭐였죠? 건물이죠? 그죠? 건물. 아, 요런 게 요 건물이다. 그죠? 요 건물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을 재고 자산이다. 요런 건물을 우리가 유형 자산 합니다. 유형 자산. 형태가 있다. 유형자산, 그죠? 이런 형태가 있는 자산이 바로 이런 건물, 대표적인 거죠, 그죠? 건물, 토지, 하고, 예, 기계, 장치, 뭐, 차량, 운반구 등등. 이런 유형자산, 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가 건물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 하나 뗀 거고, 일단 우리 하나의 유형자산이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런 건물이나 토지와 이런 유형자산을 우리는 취득을 하고, 취득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다, 그죠? 보유. 가지고 있다가 이거 어느 시점에 팔죠? 처분. 요 단계죠, 그죠? 취득, 보유, 처분.
지득 보유 처분. 그러면 지득했을 때 지득 원가. 요 지득 원가를 장부에다가 표시하고, 그죠? 이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감가 상가를 하게 되죠. 그죠? 결산 때. 예, 바로 결산시입니다. 12월 31일에 예, 감가 상각비, 가치 감소분 하고, 요 팔았을 때,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실 또는 이익이라 이랍니다. 예, 처분 소리가 얼마냐 알아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 이거잖아, 그죠? 요 감가상각비고요. 그리고 보유할 때 이런 건물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다 보면 수리하게 되죠, 그죠? 수리비, 수선비. 요 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 예. 요 수리비 관계 요거, 그죠? 예.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경우로 구분해서, 예, 요거, 요거는 자산 처리해버립니다.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그래서, 유형 자산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죠? 취득 원가 부분, 감가 상각비, 수리비, 그리고 처분 손익.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요거, 요거, 요거. 그죠? 유형 자산에는 감가 상각. 가치 감소. 이런 건물이나 기계나 차량 운반구는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죠. 그 가치 감소분. 알겠죠? 가치 감소분에 대한 상각을 하고. 자, 제가 하나, 여기 예제 문제 하나 만들어 볼 때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내가 기계를 하나 샀는데 이걸 얼마 주고 샀느냐? 10만 원에 샀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얼마냐? 만 원. 이 기계의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5년이 또. 5년. 예. 이 기계를 3년 사용 후에 7만 원에 팔았다. 이 처분에 대한 손익 얼마고? 예,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1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잔존 가치는 만 원, 내용은 5년짜리 이런 기계를 내가 3년 사용하고 나서 7만 원에 팔았답니다. 처분 이 팔고 손해받느냐, 이익 받느냐. 자, 보세요. 취득 원가 하는 말이야, 뭐 다 알죠, 그죠? 살 때 10만 원 주고 샀다. 요게 무슨 말일까요? 내용 연수. 예?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예. 요게 뭘까요? 잔존 가치. 잔존 가치는. 그렇죠. 5년 후의 가치. 5년 사용할 수 있다. 기계를 우리가 5년 사용하고 나면은, 5년 후에 기계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용은 못하지만은 고철값 있죠, 그죠? 고철값 있잖아, 고철. 그 고물값을 말합니다, 잔존가치. 그 일반적으로 요 취득 원가의 10% 정도 해줍니다. 그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거는. 예. 자, 그럼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자료를 보고 우리는 1년에 감가 상각비가 얼마 가치 감소가 얼마 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년에 가치가 얼마 정도 감소되죠? 1년에. 기계 10만원짜리 샀는데, 요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1년에 얼마죠? 2만원씩.
그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가치가 얼마 되는 거, 감소가 얼마 되는 거죠? 9만 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9만 원만큼이 가치가 감소되는데 5년 동안 가치 감소된다면 1년에 얼마씩? 18,000원, 그죠? 맞죠, 그죠? 1년에 18,000원. 1년에. 저 18,000원 결과적으로 여기서 빼고, 요거 잔존에 빼고 나눠줬습니다, 그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그러면은 이게 3년 동안 우리가 가치 감소가 됐다면은, 3년 동안 됐다면은 그 합계가 얼마죠? 이걸 우리는 감가, 상각, 누계라 이랍니다. 누계, 합산, 한 누계 얘기입니다. 18,000원짜리 3년 동안 가치 감소됐으면 얼마가 되죠? 54,000원. 그죠? 알겠죠?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그러면은 3년 후에 10만원짜리 지금 얼마 되어 있을까요? 장부 잔액이 얼마일까요? 54,000원 감소됐잖아. 그러면 장부상에 이 가치가 얼마 되어 있죠? 남아있는 게? 46,000원이지. 그죠? 10만원짜리에서 54,000원만큼 가치 감소되었으니까 장부잔액 얼마? 46,000원짜리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46,000원이 지금 장부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요 남아있는 걸 내가 얼마에 팔았죠? 7만원에 팔았잖아.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얼마 이익 봤죠? 이익이 얼마 생겼죠? 24,000원. 정답. 이익 24,000원이다. 그죠? 요거. 자, 보세요. 그럼 1년에 18,000원씩 3년간 강가 누계다, 그죠? 54,000원. 장부잔액이라는 거는 이 취득원가에다가 강가 누계 뺀 거, 그죠? 빼고 나면 장부잔액 46,000원.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봤네, 24,000원.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매년 똑같이 감가상 한다,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앞으로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금액이 매년 똑같이 감소되죠, 그죠? 이거 우리가 정액법이다. 방법은 이제 좀 다양하죠, 그죠? 이런 방법도 있고, 정율법 하는 것도 있고, 또 연수학계법 하는 것도 있고, 이중체감법도 있고, 있는데,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죠? 예. 그리고 모양이, 요런 모양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는 약간 바뀌겠죠, 그죠? 예. 요런 숫자는 당연히 바뀌어 나올 겁니다, 그죠? 또 요런 기간도 문제에서 가는, 이런 기회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1일에 샀다가 오늘 2014년 7월 1일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가 경과됐죠? 11, 12, 13, 14년, 7월 1일 하면 몇 년? 3년하고 6개월이죠. 그죠? 3년 6개월. 그럼 3년 6개월 지났다. 그죠? 3년하고 반년. 그죠? 6개월.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런 기간에 보면은 3년, 4년 나오기도 하고 또는 3년, 6개월, 뭐 2년, 6개월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건 바뀌겠죠, 그죠? 예. 강가, 상가에서 가장 표준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예. 그럼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요것을 빼고 나면 강가, 상가 알겠고, 요거 이해되죠, 그죠? 빼고 나눴고. 3년 지났으니까 곱한 게 누계. 요걸, 요거, 취득원가에서 빼면은 요거.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봤다. 그죠? 요 금액이 요거보다 낮으면은 손실이 생길 거고. 요게 처분 손익 구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감가상각비 문제가 나오면은 보세요. 뭐 이래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걸 간추리면 이래 됩니다. 보세요.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요렇게 이제 취득원가가 저게 1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취득 원가에서 우리는 감과 누계를 계산하죠. 그죠? 요 감과 누계를 빼고 나면 이게 장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은 취득 원가는 10만원, 감과 누계가 이거죠. 5만 4천원. 장부 잔액은 4만 6천원입니다. 그죠? 이 금액을 얼마에 팔았죠? 7만원에 팔았다. 그럼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이 2만 3천원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감과 상각 문제가 나오면은 요런 식으로 틀을 잡아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풀면은 중간에 실수가 없죠. 그죠? 예, 항상 요렇게 취득, 감누, 장부, 처분 요렇게 처음에 모양 만들면 처음에 약간 생소하죠. 몇 분 요래 한두 번 계산해보다 보면 아주 쉽죠. 그죠? 취득 원가, 감가 누계 빼고 나면은 장부가 되고 처분 손익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 감가 상각비 구하는 거. 요거 구하는, 요게 핵심 포인트. 요거. 알겠죠? 요거 알아버리면은 요런 모양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이제 모양은 약간 이제 변형된 모양. 요런 거는 우리가 유형은 유사한 거. 그죠? 예. 그런 자꾸 좀 달아보면 되잖아. 그죠? 기본 원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이제 아까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요런 모양 문제를 하나, 예. 실제 한번 더 연습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예. 한 번에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잠깐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는 그게 문제. 예, 제가 페이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250, 예, 255쪽,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255쪽에 29번. 찾았습니까? 예. 29번.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12월 결산법인인 대전회사 기계장치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월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04년 6월 30일에 기계장치를 8만에 처분했다면 처분 손익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취득한 날은 2001년 1월 1일이고 매입 금액은 20만원, 기계 설치비가 5만원 들어갔고 추정되는 잔존가치는 3만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증액법이다.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처분 손익 문제를 물었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취득 원가, 감가 누계 요거 빼고 나면은 장부, 요 장부를 얼마에 팔았다 했죠. 그죠? 처분 금액은 8만원. 얼마 주고 샀죠? 그렇죠. 25만원입니다. 20만원 아니고 매입 금액 20만원인데 설치비가 5만원 들어갔죠. 매입 시의 비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25만원. 아, 여기에 25만원 포함한다, 그죠? 예. 요, 취득 원가에다가는 반드시 취득시에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죠? 요런 비용은 포함한다, 원칙상. 예. 그러면은 25만원 주고 샀다가 8만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요래 주고 샀다가 요래 팔았으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손해봤죠, 그죠? 예. 17만원 손해봤잖아. 그렇지만은 우리는 장부상 감가 상각비를 계산해야 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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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한번 보세요. 예, 감가 상각비 자료. 자, 우리 아예 뭐 공식은 몰라도 예, 일단 문제가 보니까 증액법이라 그랬다. 그죠? 증액법은 빼고 나누면 된다. 그죠? 예. 25만 원에다가 잔존 가치 3만 원 빼고 나누기 5. 알겠죠? 다시 25만원 빼기 3만원 나누기 5 하면은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그렇죠. 4만 4천원. 1년에 4만 4천원인데, 그 문제를 보니까 그동안 내가 기간이 얼마 경과됐죠?
3년 6개월. 맞죠? 그죠? 3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에 4만 4천 원인데 3년 6개월 지났다. 1년에 4만 4천 원인데 3년 6개월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뭐 이게 뭐 또 계속 모아보면 아무도 없잖아. 4만 4천 원 1년에 3년이면 얼마죠? 네? 고하마 13만 2천 원 맞죠? 그죠? 1년에 4만 4천 원인데 반년은 얼마죠? 그렇죠. 2만 2천 원. 그럼 결과로 얼마가 되죠? 15만 4천 원. 강가 두 개가 15만 4천 원이다. 끝. 그죠? 끝났죠? 예. 요거, 15만 4천 원. 1년에 4만 4천 원 나왔으니까, 3년 6개월이니까, 3년치 13만 2천 원, 반년치 2만 2천 원, 15만 4천 원. 장부 얼마? 빼마 되죠? 예? 9만 6천 원. 장부 상에는 9만 6천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9만 6천 원짜리 얼마에 팔았죠? 8만 원에. 손해봤죠? 요래 받아야 본전이잖아. 그 이하 팔았으니까 손해봤잖아. 손실 얼마? 만 6천 원. 정답. 답 찾으면 되죠. 그죠? 손실 만 6천 원. 정답은 3번.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래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요거 한번 보세요. 잠깐 보세요. 요게 3년 6개월이죠. 그죠? 3년 6개월 때는 요걸 이제 우리가 3점, 소수로 고치면 얼마죠? 3.5. 그렇죠. 3.6 하면 안 됩니다. 그죠? 6개월은 12분의, 1년에 12개월은 12분의 6이니까 0.5가 나오잖아요. 3.5. 바로 하면 계산기로 할 때는 이렇게 곱하기. 3년 6개월은 3.5 바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로. 그죠? 여기다가 3.5를 곱해버리면 요거 나오죠. 15만 4천 원. 앞으로 우리가 6개월 나오거든 그냥 3.5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시험에 3년 2개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예, 보통 보면 뭐 3년 아니면은 4년 아니면은 뭐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는 내지 더 복잡하게는 잘 안 됩니다. 나온 적도 없고 물론 이제 뭐 약간 뭐 복잡한 게 뭐 몇 개월 하는 이런 게 우리 계산해 보면 되니까 혹시 3개월 나왔다. 뭐 3개월 나오면은 12분의 3이잖아, 그죠? 예, 4분의 1 하면 되고. 그래서, 강과 삼각비 계산하면 이해 됩니다. 자, 뒤로 가서, 이번에는 32번 문제 하나 더 해봅시다. 32번. 32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실제, 저기 사장님한테. 자, 32번 문제. 똑같습니다. 그죠? 32번 문제도 마찬가지. 모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취득 원가, 강가 두 개, 요거 빼고 나면은 장부, 이 금액 얼마에 팔았다, 처분. 요렇게 이제 털을, 요런 모양 만드는 거는 요래 몇 번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예. 뭐 취득 원가에다가 강가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장부 이제 얼마에 팔았다 이런 식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 80만 원 주고 샀다. 매입 취득 원가 80만 원이고. 그런데 이걸 65만 원에 팔았다. 그죠? 예, 할 수 있겠죠? 그죠?